이곳에 재밌는 글들이 많은데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녹두전이 참 맛있네요. 오, 여기는 보리밥집으로 유명한데 녹두전도 맛있대요. 오, 보리밥이 맛있으면 녹두전도 또 맛있고. 목동에서 멀리 소문 듣고 왔는데 보리밥 수제비 동동죽 정말 맛있네요. 우리 가족. 보리는 추위에 약하다는 결점을 빼고는 아무 흙에서나 잘 자라는 곡물이며 재해에 강하고 잡초를 뽑아주지 않아도 되므로 벼에 비해서 재배가 수월하다. 짜잔! 지금 제 눈앞에 웰메 유기농 밭상이 차려져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네, 건강식 보리밥하고요. 코다리입니다. 와, 정말 때깔이 죽입니다. 네. 이거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보리밥은 워낙 건강식인 거 알고 계시고요. 저희 나물이 10가지 나오거든요. 이 10가지 나물 다 드시면은 진짜 건강에 이겁니다. 와, 건강에 왔다. 아, 그럼요. 그리고 이 코다리는요, 대부분 졸여서 먹는데 저희는 구이로 나오거든요. 이 맛이 아주 일품이에요. 와,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네. 빨리 먹고 싶은데요. 제가 먹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나물을 10가지니까 보리밥은 열무김치나 고추장에 비벼 먹거나 풋고추를 된장에 찍어 함께 먹으면 별미이다. 한때는 이러한 보리밥을 경시하고 쌀밥만을 선호하며 정부에서 보리 혼식을 장려하기도 하였으나 현재에는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하여 보리밥을 먹는 가정이 늘고 있다. 나물 정말 싱싱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건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네, 저희 나물은요. 네. 저희가 여기 바로 옆에 텃밭이 있거든요. 거기서 농사져가지고 100% 저희가 다 농사진 거예요. 여기 상추도 마찬가지고요. 고추, 여기 쑥갓도 다 저희가 농사진 걸로 지금 상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 어쩐지 다른 데랑 좀 다르더라. 네. 와. 이렇게 푸짐하게 맛있는 보리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요거만 드셔도 맛있지만 이 코다리, 멀미 코다리를 보리밥에는 단백질이나 비타민 B1이나 B2가 쌀밥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한다. 그래서 영양가도 많고 각기병 예방에도 좋고 또한 섬유질이 많아 장운동이 활발해지고 피부 영양에 도움을 주어 피부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변비에도 아주 좋아 장에 좋은 곡물이라고 한다. 젊어서부터요. 여기 농협대 학생들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어머니 손맛을 보고 많이 찾아와가지고요.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암세포를 가진 쥐에게 된장찌개를 먹은 결과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암조직 무게가 약 80%나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된장에는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암예방협회의 암예방 15개 수칙 중에는 된장국을 매일 먹으라는 항목이 들어있을 정도다. 고소한 수제비 냄새, 뭔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 맛을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된장에는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중요한 기관인 간 기능을 강화해준다. 동의보감에도 된장의 해독작용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우리 조상들은 벌에 쏘이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된장을 약으로 바르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된장에는 고혈압 예방, 노화 방지, 노인성 치매 방지, 골다공증 억제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맛이 어떤가요? 구수하고요. 매콤하고 이 새우가 들어가가지고 정말 맛있네요. 아, 그렇구나. 이 집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와요. 아, 그럼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코다리구이요. 코다리구이요? 네. 와, 벌써 한 마리 해치우셨네요. 예, 예. 너무 맛있어요. 연하고 그리고 딴 데 거하고 비교해도 정말 이렇게
예, 굽는 거에서 차이가 나는지 참 맛있거든요. 와, 되게 매콤하고 맛있어 보이는데. 인기 메뉴? 그럼요. 쫄깃쫄깃하고요. 얼큰하고 맛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십니다. 제가 이 맛을 보고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찍지 마.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입안에 가득 퍼지는데요. 매콤하고 달콤한 소스랑 어우러져서 저를 너무 감동시키는데요. 너무 맛있겠다. 먹으면 안 되는데. 고기도 먹었지, 코다리도 먹었지, 수제비에 쭈꾸미까지. 저 살찔 것 같아요. 하지만 맛있어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죠. 제가 이 맛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와.